uncomfortable. No one seems to hold me like you do. You're so wonderful. 30일, 오늘로부터 딱 30일 남은 시점 인간의 눈밭이고요. 살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만큼 몸이 막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만큼 먹었으니까 뭐 그래도 이런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이런 반바지 레깅스가 제일 편해서 주구장창 짧은 것만 항상 입고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탑이랑 짧은 레깅스. 오늘도 뭐 똑같습니다. 항상 이 단백질 파우더는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녹차 맛, 프로티먼의 녹차 맛인데 성분이 괜찮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 봐가지고 이거랑 초코맛이랑 구매해봤어요. 오늘 처음 먹어봐요. 오! 완전 녹차 파우더 색깔. 얘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 먹은 프로틴이 많은데 계속 그냥 새로운 맛을 사고 있어요. 이 정도 넣어서 운동 가서 먹겠습니다. Next stop, Kumi Station, arriving at Kumi. Doors will open on the right. Next stop, Kumi. Kumi Station, arriving at Kumi. Let's go, let's go. Doors will open on the right. Good. 방금 씻고 나왔고 온몸에 이 알로에 수딩젤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태닝을 피부가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이게 태닝을 하고 왜 로션 바르고 잘 해줘야 되는데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진짜 닭가슴살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실온 닭가슴살들을 진짜 많이 애용을 했어요. 냉동실이 별로 크지 않기도 하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을 때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브랜드별로 먹어보고 후기도 좀 남겨드리려고 닭가슴살 저장고를 완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맛별로 다 먹어봤거든요. 자세한 후기는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 개 먹어본 것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 요 닭가슴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얘는 최우닭의 비맛 닭가슴살이고요. 한번 어떤지 보여드릴 겸 요걸로 점심을 해먹으려고요. 밥을 딱 반쯤 먹고 반쯤 남아있어가지고 어머 여러분 일단 이게 지금 카레 냄새가 진짜 대박 좋아. 이따가 계란후라이 하나 얹어서 먹겠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장조림 고기를 카레에 넣고 먹는 맛이에요. 진짜 딱 그 맛이야. 맛있다. 딱 기본으로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이렇게 세 가지 먹고 혈당계 성원에 도움을 주는 에사비랑 바나바잎 추출물 이렇게 두 가지 더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평소에 먹고 최근에 보니까 그 사과식초 물에 많이 태워 먹고 애플사이다 비네거 완전 유행하는 거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많이들 드시던데 저는 5년 전부터 먹었었거든요. 저는 뭐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공복 혈당이 좀 높은 편이에요. 건강검진 했을 때도 좀 높았고 그냥 혈당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에삽이랑 바나바잎 추출물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먹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진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몸이구나. 제가 검사 해봤을 때 고지혈증 수치가 뭐 높댔나? 아무튼 뭐 그런 건강관리, 체중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조금 몸에 무리가 생기거나 몸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바디라 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저는 바디 프로필이고 나발이고 평생 몸관리, 건강관리, 체중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몸을 타고났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태닝이 있고 이번 주말 온전히 저 혼자 보내는 너무나도 행복한 주말이거든요. 저는 아무 약속 없는 주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뭐 커피 마시고 혼자 영상 편집하고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런 베기한 바지, 와이드 팬츠, 카고 팬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종류 많은데 이거 최근에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입을 때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추가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나요?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빠가 여기 보면 다이소 가면은 이런 마법 단추 같은 거를 팔거든요. 그거를 여기 하나 더 달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할 때는 안쪽에 잠그면 아까는 배가 보였다가 지금도 배가 안 보이죠? 그래서 회사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가리고 갑니다. 완전 꿀팁 아닌가요 진짜? 커피 한 잔 땡기고 책 읽으려고 스벅 가려고 하는데 항상 스벅은 자리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제발 자리가 있기를. 오늘의 저녁은 고기 넣은 양배추 계란전. 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빨리 먹어야겠어. 시간이 좀 늦었거든요? 근데 계란을 많이 안 넣어서 애들이 다 으스러졌어. 한쪽 면에다가는 이 마이너물 초코잼 발라줄 건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뭐 초코인데 말해 뭐해요. 저는 주말 아침 한 끼는 이렇게 솔직히 엄청 자주 먹었어요. 그냥 완전 꾸덕한 잼 그 자체? 근데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굳어서 좀 스프레드가 잘 안 펴지는데 그래도 뭐 어때? 많이 발라. 기왕 먹을 거. 맛있겠다. 잼 발라주고 여기 위에 시나몬 좀 뿌릴 거야. 카카오 닙스. 나 완전 쪽쪽박사 같아. 그럼 이렇게 까. 진짜 주말 아침 중 하루는 꼭 이렇게 빵을 먹어줘야 그냥 다른 건 없고 기분이 좋아요. 하고 있고 매우 비싼 집들인데 이런 집들에 뭐 20대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사는 거 보면 또 일반 아는 사람 아 있죠 분명히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성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되게 작게만 느껴지고 소홀히 느낄 수 있. 다행히 사이즈는 너무 잘 맞는 것 같고요. 아 아직 조금 뱃살이랑 안벅지랑 뭐 있긴 한데 귀는 뭐 열었나 겜?
아, 그리고 여러분, 원래 사진은 포즈 빠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뭔가 허벅지랑, 그치만 엉덩이를 쭉 빼고, 약간 또 이렇게 막 허리를 틀고 하면은 좀더 날씬해 보이지 않을까요? 전 30일 동안 뭐 식단 할 거긴 하지만, 좀뭐 이렇게 포즈로 조지겠다? 몰라, 아무튼. 나머지 하나 더 입어볼게요. 제가 언더붑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시켜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야한데?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커가지고 요거는 약간 수선을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거는 뭔가 원래는 이런 거에다가 딱그 롱부츠 같은 거 신어가지고 좀 멋진 느낌으로다가 찍고 싶었는데 너무 야해서 일단 생각을 얘는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지금 거의 저녁 8시 정도 됐는데 전 요거 마시고 있었고요. 요거 진짜 최근에 많이 마셔요. 브루 제로콜라 체리 맛인데 여기 얼음물 따라가지고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오늘은 약간 편집하고 일어났던 일좀 하고 하니까 일요일은 하루가 완전 순삭했어요. 한 30분 있다가 운동하고 간단하게 또뭐 챙겨 먹고 씻고 자려고요. 쇼츠를 되게 그래도 부지런하게 엄청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많이들 그래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긴 영상 만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재밌긴 한데 그 찍으면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막한달 뒤에 올리고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못 올렸는데 여유가 되면 좀더 부지런하게 살면서 긴 영상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